날씨 좋다. 아, 자전거들 타네. 나도 운동 삼아서 타볼까? 여보, 다른 자전거 없어요? 아이고, 아유, 없구나. 그래도 저건 좀 초라한데. 바로 이거야. 우와, 대단해. 프로선수인가 봐. 대박. 멋져. 어디 타볼까? 아, 나 자전거 탈 줄 모르지. 와! 어? 이겨, 이겨! 성적표 위조는 안 돼! 학교에서 시간 아니니? 아, 시험 기간이었잖아요. 그것도 몰라요? 아, 참 그렇지. 내가 요즘 정신이 없다. 근데 너 시험은 잘 봤어? 아, 그럼요. 누구 딸인데요? 예, 거기 네 오빠 방이야. 내가 이렇게 멍청했다니. 이대로는 안 돼. 최후의 수단을 써야겠어. 11시 방향 적기 출현. 뭐? 잘 가라. 동승군이 오셨습니다. 응? 한창 재밌었는데. 이런 야심한 밤에 무슨 일인데 그래? 조용히. 나 이번 시험 완전 망쳤거든. 근데 일주일 후에 성적표가 뜰 거야. 그래서 그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해서. 부탁해요, 오빠. 응? 내 소중한 시력이 손상될 뻔했잖아. 평소보다 더 깨끗이 닦아라. 채, 전혀 안 먹히는군. 나가. 배추잎 두 장이면 되겠어? 배추잎? 4장, 그 밑으로는 안 돼. 역시 동생에겐 야박하군. 알았어, 4장. 빳빳한 걸로 준비해라. 그럼 어디 새 성적표를. 정신님, 설마 성적표를 위조하시려는 겁니까? 안 됩니다. 위조는 범죄입니다. 동생에게 안 좋은 영향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꽉 잡아. 피를 추적당할 수 있으니 안전한 곳으로 가야지. 어? 와, 우주? 서버 접속. 침투.
생각보다 강하군. 과력 집중! 성적표 양식 입수. 조심해! 내가 수집해둔 성적표 용지 중에서 적절한 것을 골라 전용 잉크로 출력하면 끝! 이게 뭐야! 그냥 해킹해서 고치는 게 더 빠르겠어! 잠깐! 어. 배추잎은? 내일 중으로 보내줄 거야! 빳빳한 걸로 줘라. 그건 정신님이 위조한. 뭐? 진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뭐예요? 줄이 성적표인데 생각보다 점수가 너무 잘 나왔어. 감정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지 감정해 달라고요? 그래, 배추잎은 원하는 만큼 줄게. 역시 어른은 통이 크군요. 그럼 10장! 내일 이 시간에 여기서 뵙죠. 이제 주리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리양에게 배추님 4장을 받지 않았습니까? 오빠는 여동생을 지켜줘야 하는 것. 넌 말이 많아! 역시 배추님은 빳빳해 제맛이지? 아직 감정 결과 안 나왔는데요. 알려주지 않아도 되겠죠. 어딜 가려고? 어?